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올해 12월에 있을 영양사 시험을 위해서 이제 영양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식품위생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식품위생도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식품위생을 어떻게 공부할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그 출제 경량 프린트 한 장씩 나갔죠? 자, 그거 보시면은요. 자, 우리 그이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은 2교시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죠. 그래서 먼저 식품학과 하고 조리원리 문제 있고, 그다음에 급식, 위생, 그리고 법규 합쳐서 60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급식, 위생, 법규 합쳐서 60문항인데, 그 중에 식품위생은 14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항상 78번부터 91번까지가 바로 식품위생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뭐, 식품위생, 학교 다니실 적에 다한 번씩 공부해 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식품위생이 되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었죠. 근데 어려운 과목은 아니나, 공부할 게좀 있죠. 암기할 것들이 좀꽤 있는 게또 이제 식품위생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책한 권을, 그 14문항을 다 이렇게 그 대비하기 위해서 책한 권을 다 공부한다? 그럼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꼭 공부해야 될 거,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추려서 우리 교재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 교재 정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14문항을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리고 꼭 봐야 되는 것들, 그런 거 들 위주로 하면은요, 충분히 식품위생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가락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이 다 가락이기 때문에 최소 40%는 맞아야 되지만, 최소 40%만 맞으면 떨어져요. 그렇죠? 다 40%만 맞으면 전체의 총점이 60%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총점이 60%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과목에서는요, 충분히 높은 점수를 획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강의를 수강하시고 이제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좋은 성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또 이렇게 식품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역대 이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 출제 경향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거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앞으로 시험 문제를 내겠어요. 이렇게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총 다섯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식품위생 관리, 식중독, 감염병, 그리고 기생충과 유생동물, 해썹, 이렇게 다섯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여태까지 이제 그 공개된 게 2019년도부터 시험 문제가 공개된 것만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 보시면 식품위생 관리 파트는 적으면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식중독에서 나오는 문제가 조금 이제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식중독은 보통 8,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8에서 9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관리에서 두 문제 나오면 식중독에서 한 9문제 정도 나오고, 뭐, 저기, 식품위생관리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오면 식중독에서 8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식중독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식중독을 다시 세균성, 화학성, 자연독, 곰팡이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일 많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어느 파트예요? 세균성이에요. 그러니까 세균성 식중독은 솔직히 이몇장 되지 않아요. 그몇장 되지 않는 그 범위에서 대여섯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비중 높게 나오는 파트. 그래서 식중독이 가장 중요해서, 우리가 식품위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공부해 놓고 정리해 둘 파트가 식중독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화학성 한두 문제 정도, 뭐 자연독도 한두 문제, 곰팡이도 뭐 평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감염병에서 딱한 문제 나오죠. 감염병에서 딱한 문제 나오고요. 기생충, 위생동물 파트에서도 딱한 문제 나오는데, 여태까지 이제 공개된 거 보면은 거의 기생충이에요. 위생동물은 최근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감염병에서 하나, 기생충에서 한 문제, 그리고 해수업에서 항상 한 문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감염병하고 기생충은요, 딱한 문제씩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그럼 우리 공부할 때 가장 집중해서 가장 중요하게 공부할 파트는 식중독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정말 정말 시간이 없어서 어느 한 부분만 봐야 된다 그러면 꼭 반드시 식중독 파트는 보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최소한의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중독 다음으로 중요한 파트는 뭐예요? 식품 위생 관리 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책 교재를 보면 차례에 우리 그 여기 있는 출제 경량의 순서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 우리 그 출제 경량에는 다섯 파트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다면 여기는 일곱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냥 그거는 식중독하고 첨가물을 여기 출제 경량에서 한 파트로 묶어놨었는데 우리는 여기 따로 이렇게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또 기생충하고 위생동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첨가물 파트나 위생동물 파트는 빼고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올 확률이 가장 좀 적은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식품위생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식품위생 강의도 기본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심이 되는 수업의 강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기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거, 주요하게 봐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짚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그 식품위생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이론이 제일 중요해서 기본 이론을 어떻게 다 해놓게 되면은요, 문제가 좀 변형이 돼도 좀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요,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이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게 한 강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3강씩 이렇게 나가잖아요. 3강씩 나갈 때, 그 3강 내에서 기본 이론과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듣고 듣고 또 듣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지 어느 정도 기억에 남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복습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날 내용은 그날 바로 복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복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복습할 기회를 제가 한번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프린트물이 하나 더 나가요. 자, 이 프린트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문제에서 한 20문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 정도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문제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 복습 프린트물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복습 프린트물은 딱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책 보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좀 문제를 풀어가지고요. 내가 어느 정도 복습이 됐는지, 나중에 좀 보강할 부분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강의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제일 먼저 식품위생 관리 요 파트부터 들어갑니다. 자, 식품위생 관리 여러분 책 1페이지죠. 자, 1페이지 식품위생 관리 파트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식품위생 관리 파트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 그럼 위생의 개념 잡는 것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첫 번째 볼 거, 식품위생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게 위생사에도 식품위생이 있고 영양사에도 식품위생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조금 문제 출제 경향이 약간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둘다 식중독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비슷하지만 조금 경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나오는 문제의 수준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품위생의 정의는 요거는 말이죠. 우리 쪽에서 나온 적이 없으나
위생사에서는 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정의도 한번 보고 넘어가시는데요. 그러면 식품위생의 정의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와 그 다음에 또 하나 WHO의 정의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그럼 식품위생의 정의에서 뭐가 포인트냐? 대상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의 정의 한번 봐주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그래서 봤더니 식품위생, 그러면 당연히 식품은 들어가지만, 근데 그거 말고도 식품이 들어가는 첨가물, 그 다음에 식품을 이제 보관한 뭐 기구나, 뭐 용기나, 그 다음에 포장. 이것까지가 다 식품위생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식품위생의 대상은 당연히 식품은 당연한데, 그 말고도 식품이 들어가는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까지가 다 식품위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HO의 정의는 조금 또 다르죠. 식품을 우리가 생육, 그러니까 재배하는 거예요. 재배하거나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사람이 뭐 할까요? 섭취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단계에서요, 세 가지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섭취하기까지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그리고 완전 무결성이죠. 자, 완전 무결성. 이렇게 세 가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식품위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WHO의 정의에서는 요 세 가지를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서는 대상, 요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식품위생의 정의에서는 요 정도 봐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식품위생 목적이 뭐냐? 거기 목적은 한번 읽어두시면 되는데요. 이거 식품위생법에 나와있는 식품위생의 목적이에요. 자, 식품위생은요, 식품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그 위해를 방지해야죠. 자, 위해를 방지하면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이 아니라 질적인 향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식중독균이나 이런 게 식품에 오염되는 걸 방지해서요, 질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품질을 이렇게 향상을 시켜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요,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바로 식품위생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식품위생의 목적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랬거든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위해 요인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식품의 위해 요인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생상에는 뭐 이 위해 요인이 정말 단골 문제예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위해 요인이 위생사에서는 매년 나오는 시험 문제라면, 영양사에서는 잊을만한 한 번씩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딱 두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해 요인은 크게 생성 요인별로, 지금 여기 책은요, 생성 요인별로 분류해 둔 것이에요. 생성 요인별로는요,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세 가지요. 딱 세 가지. 내인성, 그리고 외인성, 그리고 유기성으로 분류가 돼요. 자, 그럼 우선 이 단어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어 구분하기예요. 자, 여러분, 내인성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품 자체에 함유된 독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그래서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유독, 유해 성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유독, 유해 성분을 가지고는 내인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원래 우리 식품에 들어있을 수 있는 거.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독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표에 보면 있죠. 우리 식물성 자연독, 뭐 독버섯의 독성분이라든지, 여러분 감자 싹이 난 데 들어있는 솔라닌, 이런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아미그달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동물성 자연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고독, 조개독, 이런 애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뭐 더 넣자면,
우리 뭐 간혹 땅콩을 먹고, 간혹 뭐 우유를 먹고, 뭐 아니면 밀가루 음식을 먹고, 아니면은 토마토, 토마토란다, 복숭아, 뭐 이런 거를 먹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식품 원래 자체에 있는 성분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발생한다잖아요.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식이성 알레르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식품이 갖고 있는 성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 내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 우리 나중에 식중독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외인성은 뭐냐?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성분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온 거예요. 외부에서. 자, 그래서 얘는 외부로부터 유입. 혼입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중독 균들, 감염병을 일으키는 균들, 세균들, 그리고 바이러스, 곰팡이, 라든지 기생충, 이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화학성 물질들, 유해 첨가물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유해 물질들, 잔류하는 농약이라든지 유해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그럼 대다수는 뭐라 보시면 돼요? 외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다수는 외인성으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유기성이라는 애가 있어요. 유기성 내지는 유인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 얘는 되게 독특해요. 중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 자체에 들어있던 성분도 아니라 외부에서 온 것도 아니라요. 얘 같은 경우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저장하는 이런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에 의한 건 뭐예요? 유기성 외요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성 외요인에 가장 보기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산화된 유지요. 산화된 유지.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냥 유지, 기름 종류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산화되면 유독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과산화물 같은 이런 유독물질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산화 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갈비 같은 거 아니면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우리가 숯불에 구워 먹잖아요. 이런 숯불에 구워 먹을 때 탄 부분이 생기죠. 그럼 탄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때 발생하는 벤조피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햄이나 베이컨 제조할 때도 발암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니트로산. 그 다음에 여러분 감자 튀길 때 있죠? 감자 튀길 때도 여러분 유독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아크릴아마이드. 자, 이런 것들이 보기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나중에 가면은, 이 식중독을 끝내고 나면요, 유기성 유해 요인을 더 다양하게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기로 나왔을 때, 이게 내인성인지, 외인성인지, 유기성인지를 분류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은 저번에 그 일본에서 원전 사고 터졌을 때 방사능 물질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방사능 물질은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외인성. 외부에서 오염된 거잖아요. 원래 식품이 갖고 있던 성분이 아니라 밖에서 왔으니까 외인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보기를 보고 분류를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외요인을 이렇게 생성 요인별로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외인성, 외인성, 유기성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그 성분 자체에 따라서도 분류하실 수 있어요. 그럼 성분 자체에서 분류할 적에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생물학적,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뇌 요인으로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나중에 이거 뒤에 가서 자세히 할 거지만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생물학적 그러면은 생물들이에요. 그래서 미생물 여러분들이 알고는 미생물 여기다가 기생충 얘네들이 생물학적 뇌 요인이죠.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뭐 곰팡이, 뭐 효모 이런 거에다가 기생충들이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학적 뇌 요인은요 우리 말 그대로 화학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학 성분. 여러분 뭐 그 나중에 화학성 식중독에서 공부할 애들은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자연독이요. 자연독 성분도 뭐예요? 화학적 유해였어요. 여러분 자연독의 독소잖아요. 그 독소는 화학 성분입니다. 그래서 분류할 때 화학적 유해소로 분류가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보고독 들어보셨죠? 테트로도 톡신. 근데 왠지 보고에 들어있으니까 생물학적 유해소인 것 같지 않아요? 절대 아닙니다. 보고독 자체는 테트로도 톡신이라는 화학물질이에요. 그래서 화학적 유해소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물리적 유해소는 뭐 어떤 것들일까요? 이물질들.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가끔 기사에 보면은 금속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칼날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머리카락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바로 물리적 유해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이 초콜릿에서 나방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유해요소 중 뭐에 해당이 될까요? 그게 맞아요. 물리적이에요. 그는 이물질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다 물리적 유해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방 같으면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여기일 것 같지만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밥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될 때요. 그럼 걔네는 그 살모넬라균은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생물학적. 또 세균에 해당이 되니까 생물학적 유해요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봤더니 이 참치에서요 순이 발견됐대요. 중금속이 검출이 됐대요. 그럼 그런 중금속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화학적 유해요소. 이런 식으로 분류하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유해요인이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이렇게 분류해서도 나오기도 하고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으로 이렇게 분류해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해두면은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게 뭐냐면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이에요. 자, 여러분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은 뭐 미생물은 종류가 되게 많죠. 세균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효모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는데 주로 먼저 여러분 실험에 주로 출제된다라 그러면 세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균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나머지 왜냐하면 나중에 식중독이나 감염병을 일으키는 균들은 거의 세균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요. 세균성 식중독 보통 그게 주가 되다 보니까 주가 세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파악하는 정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제일 먼저 미생물 중에서도 세균 먼저 공부를 하는데요. 여기는 기본을 쌓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식중독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식중독에 거기 가서는 뭐 용어에 대한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설명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을 공부하긴 하셨지만 다시 한번 개념을 잡는 시간.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용어 같은 걸 많이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지금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균 한번 보실래요? 세균 하면 단세포 생물이래요.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세포 하나가요? 균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생리학에서 공부했잖아요. 사람도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도 한 60조에서 한 100조 정도의 사람은 60조에서 한 100조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됐다면 얘는 세포 하나가 균 하나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단세포 생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세포가 곧 뭐예요? 세균이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세균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세균은 평상시에는요
영양세포 상태로 존재를 해요. 여러분, 영양세포 상태로 열심히 생명활동을 유지를 하면서 평상시에는 영양세포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가 균 하나예요. 근데 이런 세포 상태에서는요, 상당히 열에 어때요? 약해요. 그래서 상당수의 균이 한 60도로만 가열해도요, 금방 사멸이 돼요. 그만큼 열에 약합니다, 보통. 근데 세균 중에 일부는요, 환경이 좀 열악할 때 이걸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포자. 세균의 포자는 다른 말로 아포. 요 개념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식중독 가면 내열성 포자를 만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포자가 뭔지 알아둬야죠. 포자, 아포를 형성할 수 있는 균들이 있어요. 이 포자, 아포는요, 식물의 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씨 어때요?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어서 보호종자가 보호되고 있죠. 똑같아요. 단단하게 보호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모든 생명활동을 그만두고 집거에 들어간 상태예요. 이렇게 다시 봄이 오길 기다리면서 집거에 들어간 상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단단하게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상당히 내열성이 어떠냐? 강하다. 그럼 내열성, 열에 잘 견디는 성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에 잘 견딥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포자 상태에서는 열에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열에 잘 견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모든 세균이 포자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포자를 만들 수 있는 균들은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엔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자, 그러면 딱 두 가지 누구냐면은요. 하나는 바실러스. 또 하나는 클로스트리디움.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내열성 포자를 형성하며 라는 말이 나오면요, 항상 답은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바실러스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식중독도 마찬가지고 뒤에 가는 감염병도 마찬가지고요, 내열성 포자를 형성한다 그러면 시작은 바실러스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으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항상 얘는 여기서는 딱 그 앞에 있는 얘기만 하는데, 잠깐 간혹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균들 이름 명칭을 보셨을 거예요. 바실러스 예를 들어서 세레우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죠.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애들을 속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있는 건 종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합쳐서는 학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냥 앞에 있는 속명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이제 식중독에 가서 구체적으로 전체 이름을 기억을 하면 되지만 지금은 앞에 있는 속명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실러스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만 포자를 형성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열성 포자를 만들 수 있는 균은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 요 이름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보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는 이분열법에 의해서 증식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우리 또 뒤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보툴리누스균이 아니면 포도상구균이 만들어낸 독소. 그럼 우리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세균 자체를 지칭하는 명칭에는 영양세포와 포자가 있거든요. 영양세포 상태, 포자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균 중에 일부는 독소를 만들기도 해요. 그럼 독소도 세균의 일종일까요? 아니요. 자, 얘는 세균하고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세균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균이 만들어낸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균이 만들어낸 물질이기 때문에 균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는 성질이 어떨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열에 강한데 얘는 열에 약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별개의 물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균과 관련된 용어들 구분하는 거 기본이에요. 이걸 제대로 구분해야지 나중에 식중독 가서 쉬워집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잘 잡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밑에 보니까 이분열법에 의해서
우리 증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였던 애가 몇 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두 개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속도가 상당히 어떨까요? 빨라요. 자, 그래서 증식 속도가 미생물 중에 제일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 나오죠. 아, 세균에 뭐 나와요? 형태. 근데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간균과 구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그람 음성균이다, 양성균이다, 간균이다, 구균이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손쉬운 구분법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대다수는 뭘까요? 간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다수는 그냥 간균. 그래서 웬만히 따로 얘기 안 하면 그냥 간균이라고 붙이면 맞아요. 그럼 간균은요. 막대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간혹 간균이 아니라 막대기균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대기 모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구균 있죠. 여러분 구균은 그럼 뭘까요? 땡글땡글 동글동글한 균이 구균이에요. 근데 이게 이름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균들은요 뒤에 이렇게 끝나요. 코커스 이렇게 끝납니다. 코커스. 그래서 여러분 세균 이름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뒤에 코커스 이렇게 끝나면 아, 얘 구균이야 그렇게 알아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구균들은 뒤에 코커스로 끝납니다. 아,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거기 저기 그 옆에 3페이지에 주요 세균 이름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이름 보세요. 스타필로 뭐예요? 코커스. 그럼 뒤에 코커스 붙었으니까 얘 무슨 균이에요? 구균, 그렇잖아요. 그 옆에 구균이라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코커스로 끝나는 균만 뭐예요? 구균이고 나머진 다 뭐다? 간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염 비브리오균 다 간균, 살모넬라균 간균 다 간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균 이름 이렇게 간균인지 구균인지 이름만 들어도 우린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요령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균의 증식 조건. 자, 두 번째 세균의 증식 조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모든 미생물에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이 여기 이제 문항수가 좀 많았을 땐 여기서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했었는데 아직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또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면 또 뒤에 가서 도움이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요. 자, 제일 먼저 증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 첫 번째 식품이 들어있는 영양소들. 들어있는 영양소들이요. 여러분 왜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지방도 있고 비타민하고 무기질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미생물의 생육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것들인데 특히 세균은 단백질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특히 저기 누구야? 곰팡이는요. 공유에서 잘 피잖아요. 여러분 공유엔 특히 뭐가 많아요? 네, 탄수화물 맞아요. 그래서 곰팡이는 특히 탄수화물, 세균은 특히 누구예요? 봤더니 단백질.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세균이 잘 번식하는 조건을 보면은 단백질이 풍부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얘가 좋아하는 환경이 있으면 더 좋겠죠. 세균은 pH가 중성인 거 좋아하거든요. pH가 중성이고 그 다음에 수분 함량이 많은 높은 수분 활성도가 높은 식품에서 주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단백질 식품에서 그 다음에 곰팡이는 아까 얘기했죠. 특히 어떤 식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쉬워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 근데 세균하고 곰팡이하고 같이 오염되어 있으면 누가 우세하게 더 잘 자라느냐? 보통 세균이에요. 그래서 보통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데서 곰팡이가 잘 피거든요. 보통 그런 데가 어딜까요? pH가 낮은 식품. 탄수화물이 있으면서 pH가 낮고 그 다음에 수분활성도가 아니면 낮은 식품이요.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수분활성도가 낮은 식품 뭐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건조식품들이요. 곰류 같은 건조식품들. 근데 pH가 낮은
귤 같은데 이런 데에서요 번식하기 쉬워요. 생산식품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조건이 좀 달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pH. 요게 이제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거는 수소 이온 농도 이렇게 말해도 돼요. 수소 이온 농도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 수소 이온 농도, 우리가 보통 pH 7이면 중성, 그거보다 낮으면 산성, 위로 가면 알칼리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런 수소 이온 농도가 영향을 주는데요. 보통 아까 그랬죠. 세균은 pH가 뭐인 거 좋아했어요? 중성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 암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뭐 6.8에서 7점인데 그걸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 아, 중성 부분 pH 7 내외에 요때 가장 잘 번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pH가 한 4.5만 돼도요. 증식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곰팡이하고 효모 보세요. 곰팡이하고 효모는요, pH가 가장 잘 자란 pH가 3 내지 뭐예요? 5! 산성이요. 산성에서도 잘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세균은 pH가 중성인 식품에서, 그래서 곰팡이나 효모는 pH가 산성인 식품에서 잘 증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영향을 주느냐 봤더니 시간.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 균이 하나였던 게 몇 개로 늘어나요? 두 개로. 여러분 하나였던 애가 이분열법에 의해서 이분법에 의해서 두 개가 되고, 얘가 또 나눠지게 되면 네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수학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 단체 급식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학교 급식에서 보면은 우리가 배식을 시작한 지 몇 시간 이내에요? 우리가 몇 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해야 되느냐? 2시간. 그러니까 우리 항상 2시간 이내에 완료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영향을 주느냐 봤더니 네 번째는 온도가 나왔네요. 온도.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온도대로 이렇게 나눴을 때 고온균, 중온균, 그리고 저온균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뭐 대다수의 부패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식중독균들은 어디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중온균. 제일 흔한 거예요, 이가. 그래서 가장 흔한 건 중온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다수 뭐 특별히 얘기 안 하면 다 중온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저온균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온에서 잘 증식해서, 그럼 우리가 보통 어디에요? 냉장 보관했을 때, 저온 보관했을 때 식품을 부패시키는 대표적인 균이 있어요. 걔가 바로 누구냐? 슈도모나스. 슈도모나스. 자, 그래서 슈도모나스 균이 있어요. 그래서 슈도모나스 같은 경우에는요, 낮은 온도에 이렇게 보관했을 때, 어디에 보관했을 때요? 냉장고에요. 냉장고에 식품을 보관했을 때 식품을 부패시키는 균, 그러면 슈도모나스, 얘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식품을 저온 보관했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무슨 균이에요? 부패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품을 부패시키는 부패균이에요. 근데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식중독균 중에 저온에서 증식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균도 있단 말이죠. 얘도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세요. 자, 어떤 애가 있느냐면요. 이렇게 저온에서 증식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이건 뭐예요?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안심할 수 없는 균이 있어요. 걔가 바로 누구냐면은요, 여신이야? 리스테리아. 두 개예요. 단골 시험 문제, 정말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눠줬던 출제 경향 한번 보세요. 얘네 거의 번갈아하면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며, 5도씨에서 증식 가능하며, 4도씨에서 증식 가능하며, 이 말이 꼭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이 나왔다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신이야 아니면 리스테리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짜서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부패균 그러면은 주도모나스, 식중독 균하면 여시니아와 리스테리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산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아, 수분을 빠졌구나. 다섯 번째 수분. 그럼 우리 미생물이 증식하려면 수분이 있어야겠죠.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수분이 많을수록 증식이 왕성해요. 근데 여러분, 이 수분도요,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애가 있고 이용할 수 없는 애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식품학 시간에 공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식품 안에 들어있는 수분은 자유수와 결합수가 있죠. 그 중에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은 누구예요? 자유수 맞아요. 그래서 이 자유수의 함량을 나타내는 게 바로 수분활성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수분활성도 같은 경우에는요,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자유수의 함량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활성도가 높을수록 말 그대로 얘도 미생물의 증식이 왕성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미생물들이 이렇게 수분을 필요로 하는데 생육을 위해서 발육을 위한 최저 수분활성도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자,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최저 수분활성도를 비교해 봤더니 가장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애가 누구냐? 세균이다. 자, 수치는 암기하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건 세균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세균이 제일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해요. 보통 0.90 이상. 자, 그 다음에 세균보다 조금 적어도 되는 거 효모입니다. 얘는 뭐 0.88 이상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적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거 누굴까요? 곰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곰팡이가요, 가장 적은 수분활성도에서도 생육이 가능해요. 보통 0.8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통 건조식품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본인데 얘네들보다 훨씬 낮은 수분활성도에서 생육 가능한 애가 있어요. 바로 내 삼투압성 효모입니다. 이 내 삼투압성 효모는요, 되게 낮은 수분활성도, 그러니까 삼투압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수분활성도 되게 낮은 그런 환경에서도 생육이 가능해요. 0.6입니다. 0.69.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 이렇게 나오죠.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계점, 그게 바로 내삼투압성 효모여서 제일 잘 견디는 건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려면요, 수분활성도를 0.6 밑으로 떨어뜨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수분활성도를 0.6 이하로 떨어뜨리면요, 모든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은 세균, 효모, 곰팡이 순인데 더 좀 따지자면 가장 낮은 수분활성도에 생육 가능한 거 내 삼투압성 효모다라고 이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산소. 산소의 유무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산소 요구성이 미생물마다 조금씩 어떠냐?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요, 단어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기본이요. 단어. 요 단어들은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자, 보니까 우리가 세균을요, 호기성, 미호기성, 그리고 혐기성, 그리고 통성염기성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단어 구분하기. 자, 그럼 호 좋아해요. 산소를 좋아합니다. 자, 근데 얘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지만 생육 가능한 애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되는 애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니까 곰팡이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곰팡이, 대부분의 곰팡이. 그래서 여러분들 왜 집에서 이렇게 그때 빵 같은 거 이렇게 아니면은 뭐 다른 애들 보관하다 보면은 간혹 곰팡이 피죠. 근데 곰팡이 다 어디에만 피어요? 겉에만.
절대 안에는 안 피어요. 겉에만 핍니다.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존재해야지만 잘 자라는 애 중에 대표적인 거 곰팡이. 그리고 그 외에 뭐 일부의 세균들이 있어요. 뭐 바실러스라든지 슈도모나스라든지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 미호기성은요. 어? 호기성 앞에 뭐가 붙었어요? 미 하면 미미하다, 적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을 때. 자, 그래서 산소가 적을 때 잘 자라는 균. 우리가 보통 공기 중에 산소의 함량이 한 20%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 적을 때 잘 자라는 애들이에요. 자, 대표적인 애가 있어요. 딱 하나. 우리가 뭐 우리 공부 안 하는 것 중엔 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 중엔 딱 하나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식중독균 중에 캠필로박터. 얘도 단골이에요. 그래서 미호기성이며 식중독균 중에 미호기성이며 이 말 나오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캠필로박터. 얘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딱 하나. 캠필로박터. 자, 그 다음에 혐기성. 그럼 혐기성은 호기성 정반대겠죠? 산소가 없을 때.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생육하는 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요, 우리가 공부하는 균 중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클로스트리디움이요. 클로스트리디움. 아까 좀 전에 나왔죠? 우리가 아까 내열성 포자를 만드는 균, 그럼 누가 있었어요? 클로스트리디움. 그래서 여러분, 내열성 포자를 만들면서 혐기성이다 그러면은요 클로스트리디움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혐기성이라는 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번식한다는 소리잖아요. 잘 생육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통조림 같은 데서 가장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번에는요 혐기성 앞에 뭐가 붙었어요? 통성이 붙었죠. 이렇게 통성이 앞에 붙게 되면은요 상관없어요.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잘 자라는 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관이 없어요.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잘 생육하는 균을 가지고 통성혐기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다수가 여기에요. 대다수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요. 대다수는 호기성 내지는 뭐예요? 통성혐기성. 자, 그래서 우리 보면은 대다수의 세균들은요. 대다수의 세균들은 호기성 아니면 뭐예요? 통성, 혐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씩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미호기성 그럼 딱 하나 뭐밖에 없었냐면 캠필로박터, 그쵸? 그 다음에 혐기성 그럼 딱 하나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클로스트리디움, 그쵸? 딱 이렇게 하나씩만 기억하고 대나머지는 거의 호기성 내지 통성, 혐기성이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 식중독 가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중독 가서 도움이 되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과 관련된 주요 세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단독으로 종종 출제가 됐고요. 위생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근데 영양사에선 최근에는 안 나오긴 했어요. 마지막 나온 게 2019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2018년도. 그래서 되게 예전이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두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공부할 식중독에서 기본적인 거, 식중독균의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니까요. 여기 잘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용어, 이런 것들의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세균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들어가기 전 한 가지 더. 우리가 이렇게 보기로 이렇게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대장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럴 때 보기로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호기성이다, 통성혐기성이다, 간균이다, 구균이다, 이거에다가 그람 양성이다, 음성이다. 요게 또 구분하는 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람 염색을 했을 때, 그람 염색을 했을 때, 우리가 자색,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애가 있어요. 얘네들을 우리가 그람 양성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붉은색, 적색을 띠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가지고는 그람 음성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균의 세포벽 차이에 따라서 이런 염색성이 좀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람 양성, 음성 이렇게 납니다. 그럼 또 그람 양성, 음성 이거 또 나눠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표에 있는
고균들을 양성과 음성으로 나누는 거. 거의 대다수. 거기는 대다수는 뭐예요? 그람 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애가 그람 양성이냐? 우리 아까 포자 형성했던 애들이요. 우리 포자 형성했다. 그럼 뭐 있었어요? 바실러스, 클로스트리디움. 그쵸.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구균들이요. 우리가 공부하는 구균들은 다 그람 양성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만 빼고 나머지는 다 뭐라 보시면 돼요? 그럼 음성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표에서는요, 바실러스, 클로스트리디움, 그리고 구균, 얘네들만 그람 양성,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람 음성. 그 다음 우리 거기에 있는 균들을 보면 클로스트리디움 빼고는 다 뭐라고 보시면 돼요? 호기성 내지는 통성염기성.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뒤에 코코스라고 끝나는 균 빼고 나머지는 다 무슨 균일까요? 간균, 그치요. 그리고 바실러스, 클로스트리디움만 포자를 형성하고요. 나머지는 다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쵸? 기본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럼 벌써 기본 1번들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강의를 수강하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1번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분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봐야 되는데요. 본격적인 건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